신복게티 먹을까? 신라면과 짜파게티가 만났지. 끝내주는 다섯 가지 토핑으로 맛있게 먹을 거야. 홍사운드. 여러분들은 어떤 토핑이랑 먹어보고 싶으세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구독자분들이 요청하셨던 신복게티 먹어보겠습니다. 컵라면으로 나와있고 신라면 볶음면과 짜파게티를 합친 제품이에요. 스프에서는 신라면과 짜파게티 맛이 나고 조미유까지 들어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조리하면 따로 물을 버릴 필요 없이 비비기만 하면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후라이, 차돌박이, 대파, 치즈, 소세지를 준비해서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죠? 얼른 먹어볼게요. 그러면 오리지널 먼저. 이게 어떤 맛이냐면 신복게티잖아요? 그래서 맛의 비중이 신라면이 더 높아요. 근데 볶음면 베이스라서 그런지 약간 쿠지라이식 해먹는 것처럼 짭조름한 라면 맛이 나면서 뒤에 짜파게티 맛이 감칠맛을 막 폭발시켜주거든요? 맛있어. 계란후라이란 걸. 와, 둘이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근데 차돌도 되게 맛있는데 아예 처음에 비빌 때 차돌도 같이 넣고 비비면 더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드네. 미쳤다. 와, 자 이번에 라면 위에 뿌려서 녹이기 편하게 하려고 좀 이렇게 짜잘짜잘하게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니까 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넣고 녹여 먹었잖아요? 대박이다. 이거 저는 토치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신복게티에 얘만 먹으면 전자레인지 돌리시면 되잖아요, 비빈 다음에. 치즈랑 진짜 잘 어울려요.
만족.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아주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